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워스크 I'm 24/7 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 시간에는 또 XG 테이프 네 번째 에피소드에 또 두 번째 저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멤버의 영상도 올라왔죠? 코코나랑 주린의 영상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한 영상으로 또 두 편을 연달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 바로 코코나의 더럼 유 숄더에 대한 영상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Dirt up your shoulder. 이거 굉장히 익숙한 제목이죠. 힙합을 깊게 들으시는 분들은 이 제목이 워낙 유명한 제목이라는 거를 단박에 아실 겁니다. 바로 제이지의 유명 히트곡 Dirt up your shoulder죠. 아마 2003년인가 나왔던, 제이지가 은퇴를 선언한다고 하면서 나왔던 그 당시의 마지막 앨범이었던 블랙 앨범 수록곡이죠. 제가 이걸 굉장히 잘 알죠. 저는 제이지의 광팬이고 제이지의 웬만한 앨범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 내한왔을 때 내한 공연도 다녀온 사람이에요. 그만큼 뭐 제이지에 대해서는 저 쏙쏙들이 알 정도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는데, 코코나가 Dirt up your shoulder 인스트루멘탈에 벌스를 얻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 이거 쉽지 않은데. 사실 워낙 유명한 명곡이고 저는 마스터피스라고 생각도 들면서도 뭐 워낙 뭐 제이지의 벌스, 제이지의 영향력, 제이지의 카리스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다른 아티스트들이 이런 비트에다가 쉽게 그 자신의 어떤 리믹스 버전의 벌스를 얻는 게 잘 없었어요. 그만큼 제이지의 영향력이나 아우라가 정말 대단했기 때문에. 근데 XG의 코코나가 여기에 벌스를 얹었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거 제대로 못 봤어요. 두 편 모두 다.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뭐 워낙 유명한 곡이라서 Come brush your shoulders off. Get that dirt on your shoulder. Oh. 원래 제이지의 벌스는 굉장히 바운스가 있었어요. 여기 잘 들어보면 코코나의 벌스는 상당히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느낌이 좀 특징이라고 하겠죠? 근데 저는 원곡의 느낌과 똑같이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99 Problems Encore. 오. 자, 여러분들 이거 가사에 좀 중요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이지의 히트곡들, 제이지를 지칭하는 단어들이 가사에 많이 열거되어 있어요. 저는 벌써 몇 가지를 순간 봤었는데 뭐 Encore, Best Rapper Life, 지금 나오는 La Familia, 다 이 제이지와 제이지가 설립한 레이블 Rockefeller Records의 어떤 단어들이잖아요. 그들을 둘러싼 단어들이잖아요. 와. Empire State of Mind. 오. Gift and Curse. 블루프린트. 이소 쇼앤프로블. 와, 코코나 이분 제이지를 얼마나 알고 있는 거지? 쇼앤프로브까지 나왔어. 제가 왜 쇼앤프로브에 놀라는 줄 아세요? 쇼앤프로브는 제이지가 메이저로 데뷔하기 전 언더그라운드 시절에 발표했던 곡 중에 하나예요. 그 곡은 제이지의 곡도 아니고 그 제이지의 랩 스승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빅데디 케인이라고. 빅데디 케인의 곡에 제이지가 피처링을 했어요. 쇼앤프로브라는 곡에. 그런데 제이지의 그때 벌스의 존재감이 워낙 세서 어떤 사람들은 그 곡을 빅데디 케인의 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곡의 주인이 제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정도였으니까. 쇼앤프로브를 알다니 난 좀 이건 놀라운데? Get that dirt up your shirt. Get
that. Get that dumb shooter. 야, 이 어린 래퍼가 Dumb Your Shoulder를 알다니 그것도 놀랍습니다. Dumb the Coconut. 제이지의 팬으로서 인정합니다. 가사에 제이지의 히트곡, 제이지를 지칭하는 단어들이 다 들어갔어요. 와, 난 쇼 임프로브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뭐 앵콜, 뭐 베스트 래퍼 라인, 라 포밀리아, 에이스 투 더 이소, 기프텐 커스, 어떤 뭐 자신감 넘치는 가사를 쓰매 있어서도 제이지에 대한 리스펙을 단어 단어마다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이지를 포커나는 제이지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저는 그것을 어떻게 느꼈냐면 쇼 임프로브라는 단어를 보고 이 어린 래퍼가 정말 많이 알고 있네요. 저는 좀 놀랐어요. 사실 Ace to the Izzo라는 그 워딩도 Jay-Z의 워낙 히트곡인 그 전설의 히트곡이 블루프린트의 수록곡이 Izzo를 말하는 건데 그것도 발매된 지가 십수년 전 곡인데 그걸 알고 있다는 것도 좀 놀랐고 일단 가사의 센스가 너무 돋보여서 일단 현재까지는 제가 3명의 래퍼들의 벌스를 봤잖아요. 단연 최고였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주린의 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틸 핫이라고 되어 있네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XG에서 좀 주목됐던 그냥 좀 눈에 제 눈에 잘 띄었던 멤버는 주린이었어요. 주린의 랩 스타일도 좋아했고 그래서 좀 이번에도 기대감이 큰데요. 원곡은 또 무슨 곡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린의 벌스가 기대가 되니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스타일이 왜 이렇게 바뀌었대? 와. 야. 타이트한 것처럼 느껴지면서도 적당히 유연하기도 한 이 플로우가 굉장히 너무 좋다. 너무 인상적이다. 원래 랩이 날카로웠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곡에서는 왜 이렇게 재즈하게 바뀌었대? 어. 커비 그레이트. 와, 플로우 되게 센스 있다. 오. 와. 박자를 약간 반박자씩 밀리는 듯하게 솔직히 그 레이백한 그런 무드가 있어요. 플로우에 그게 있다 보니까 랩이 굉장히 맛있게 들리네. 아, 오, 찢었다. 아니 멤버들의 엑스테이 벌스가 너무나 상반되지 않나요? 겹치는 스타일 하나 없고 너무나 다 각기 개성이 있어서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 이거 누가 더 좋은지 또 다시 말하기가 힘들어지네. 저 아까 코코나의 벌스를 듣고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어요. 제이지의 팬으로서 자신의 가사에 제이지의 히트곡들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어떤 자신감을 표현하는 가사들이 너무 센스 있고 좋았다. 퍼포먼스도 뭔가 좀 악동 같은 느낌도 나서 되게 재밌었고 좋았거든요. 주린의 벌스를 또 들으니까 와 이것도 혼돈이 오네. 사실 예전에 막 엑스테이프에서 봤던 느낌은 래핑 스타일이 톤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날카로웠어요. 날카로운 칼 같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날카로움은 조금 덜한데 굉장히 유연한 벌스를 구사를 하면서도 약간 반박자씩 뒤로 밀리는 레이백한 그런 느낌들? 그거를 벌스에 표현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센스 있었어. 재즈한 플로우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재즈 플로우? 재즈 플로우였어. 그리고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비주얼이 아닌 스타일링부터 해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돌아왔잖아요. 그것도 좀 더 한번 2차적으로 충격이 왔고. 근데 솔직히 엑스테이프에 출연하는 래퍼 4명이 다 잘해요. 다 잘하기 때문에 뭐 그냥 제가 막 얘기하는 거는 난 개인적인 취향으로 난 이 친구의 벌스가 더 마음에 든다 이 정도만 얘기하는 거지 이 사람이 더 최고고 더 잘해 이렇게 얘기하기는 싫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다 잘하니까. 와, 엑스테이프 퀄리티가 여러분들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계속 발전한다고. 처음부터
캐릭터 완성되어 있는 아이돌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 영상을 계속 내놓을 때마다 퀄리티가 올라가는 걸 우리가 보면서 느껴야 돼요. 근데 느끼고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고 있고. 뭐 남자 아이돌, 여자 아이돌 그룹들 이렇게 음악적인 공백기일 때도 뭔가 자신의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 이런 뭐 사이퍼는 아니지만 또 개인벌스 영상들이 이렇게 올리는 거? 그거 안 하잖아요. 그냥 굳이 애써 생각해보면 베이비몬스터가 연습생 시절에 이제 찍었던 영상들? 그 정도만 기억하고 있지. 이렇게 어느 정도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데도 음악적 공백기 때 래퍼로서의 어떤 존재감을 보여주는 이런 영상들을 올리는 거? 저 다른 아이돌 그룹 통해서는 못 봤어요. 두 사람 벌써 다 너무나 만족스러워서 누가 더 좋은지를 가늠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예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